지난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숨지거나 유기된 미등록 아동 문제가 불거졌죠.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제 보름 뒤부터 시행됩니다. 어떤 제도고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에선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. 이 신생아들은 출생신고가 아예 돼 있지 않았습니다. 부모가 출생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아이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만들어진 게 출생통보제입니다. 한번 사례 조사를 시작은 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가지고 아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7월 19일 시행이 된다. 병원이 신생아 정보를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주면 심평원이 산모 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.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달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면 지자체는 신고를 재촉하거나 법원을 거쳐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. 문제는 출산을 숨기고 싶은 위기 임산부가 출생통보마저 피하려다 보면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을 배려하는 보호출산제도 같이 시행됩니다. 긴급전화 1308로 전화해 상담받은 뒤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키우거나 친권 포기를 조건으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자칫 익명 출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책임지지 않게 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책임지게끔 도와주자는 하나하나 원인을 뜯어가지고 해결해야지 두 번째, 세 번째 맡기는 애들이 없어지는 거지. 여기에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를 알 방법이 거의 차단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때문에 두 제도의 시행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위기 임산부 지원 방안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